네, 안녕하세요. 98년생 임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수야, 너 그거 알아?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사는 부시. 부시맨들에게는 두 가지의 굶주린자가 있대. 굶주린자, 영어로 헝거. 리틀 헝거랑 그레이트 헝거. 리틀 헝거는 말 그대로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이 삶의 의미에 대해 굶주린 사람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늘 궁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진짜 배가 고픈 사람들이라고 그레이트 헝거라고 부른대. 멋있지? 그레이트 헝거. 부시맨들은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춤을 춘대. 옛날부터 그렇게 춤을 춰왔대.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고 이 지혜로운 할머니가 북을 막 치거든? 그러면 이때부터 리듬이 시작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춰. 이게 리틀 헝거의 춤이야. 배가 고픈 사람의 춤. 춤을 추다 보면 손이 점점 하늘을 향해. 이게 그레이트 헝거의 춤이야. 삶의 의미를 구하는 춤. 해가 질 때부터 아침까지 이 춤을 계속 추면서 이 리틀 헝거가 이 그레이트 헝거가 되어가는 거야. 이건 말로 설명 못해. 봐야 알지.